저 박사님! 네. 너무 추워요! 집 밖은 위험하다고요. 진짜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세요. 맑긴 하지. 저희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좀 준비해놨어요. 야, 배려 깊은 우리 박사님. 아이, 차가운데? 그새 식었네요. 여,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몸이 녹아요. 따뜻하죠? 박사님 컵은 따뜻하고. 네. 제 건 차가워요. 그래서 이 보온컵에 있는 물이 따뜻함이 더 잘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을 단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열, 단열재. 집 지을 때 단열재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요. 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컵으로 한번 봤으니까 이 페트병에서 이 뜨거움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열을 잘 막고 혹은 잘 유지해주는 그런 재료들을 한번 다양하게 준비해봤거든요. 물이 식기 전에 한번 얼른 넣어볼까요? 네. 자, 다 넣으셨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될 것 같으세요? 아, 알루미늄 포일. 1번. 뭔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주인들이 이거 입고 다니잖아요. 맞을 거예요. 호일을 입진 않지만. 아, 맞다. 호일 비슷한 걸로 입었어요. 요순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네. 정말 어느 것이 가장 보온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온도계 좋은 거예요? 그럼요. 믿으셔도 돼요. 전 더 좋은 거 줬어요. 오, 훌륭합니다. 짜잔. 박사님, 박사님! 이야, 얼굴 빨개졌어요. 이야, 찍어보겠습니다. 이야, 확실히 나오네. 얘는 바깥에서 찍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 보니까, 보세요. 얘는 바깥으로 열을 다 많이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이 수건이나 에어캡으로 싼 경우에는 더 낮은 온도로 아마 측정이 됐을 맞아요. 거예요. 안에 열이 가두어져 있고 밖으로는 덜 내보낸다는 뜻이죠. 박사님, 네. 30분이 흘렀어요. 네, 한번 온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얘가 1등이네. 1등은 제가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1등은. 1등을 맞추셨습니다. 네. 근데 열이 전달될 때 사실 복사의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호일과 같은 경우는 복사를 막아줘요. 그래서 가진 에너지가 여기는 반사를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으로 반사돼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에 저는 이 뾱뾱이 붙였는데 다 떼고 이걸 붙일게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햇빛을 볼 수가 없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전도를 막는 방식과 복사를 막는 방식을 합칠 수도 있겠죠. 한 겹, 두 겹, 세 겹? 또 하나 고려할 점이 이게 얘는 엄청 두껍고 얘는 한 겹 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께에 따른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두께도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유리. 얘는 아까 본 것 중에 뭐랑 닮았어요? 은박지요. 맞아요. 얘는 알루미늄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를 막아주는 역할이겠죠. 얘는 폴리스티렌을 강하게 압축한 압출형 단열재. 압출형? 압축했구나 이거를.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실험에 참여할 재료로 버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씌워볼까요? 압출형 단열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요? 또 한 30분 기다려볼까 봐요. 안녕. 박사님. 네. 또 30분이 흘렀습니다. 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살짝 녹았네. 요즘에 건물 예쁘게 짓기 위해서 이런 유리 소재로 집을 많이 짓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냉방비나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압출형 단열재. 오! 녹았어요. 많이 녹았네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반사 단열재.
얘는 다 안 녹았는데? 맞아요. 얘가 제일 많이 녹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얘는 약간 스펀지 같이 생겼어요. 얘는 더 강하게 압출했고요.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똑같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재료였던 거죠. 만약에 이 똑같은 곳에다가 알루미늄 코팅을 했다면 그게 아마 효과가 더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이렇게 단열재가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박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재미있는 실험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